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가 쇠퇴하는 원인은 대부분 탈산업화였습니다. 울산, 거제 같은 공업화 도시는 공장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들이 굳이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위협적인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근에 발생한 통제 불가능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도시의 결정적인 특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집성인데 이것은 질병을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입니다. 과연 팬데믹 이후 도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도시의 집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게 될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제시해주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0년 전 재택근무의 증가로 도시가 쇠퇴할 것이라고 예언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한 엘빈 토플러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상품의 손쉬운 선적이 도시의 제조업을 죽이는 것처럼 지식의 전달이 한층 쉬워지면서 정보 집약적인 도시의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컴퓨터가 세상의 근본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구를 집중시키기보다는 분산시킴으로써 규모가 작은 도시 및 시골 생활이 새로운 매력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재택근무는 통신비가 거리의 비례에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1980년대 후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에 있는 섬에 살면서 날마다 런던 사무실로 연결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데이터 입력, 타이핑, 검색 등 비교적 손쉬운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쓴 2022년에 재택근무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측은 맞지 않았습니다. 상업용 고층 빌딩이 유령 창고로 바뀌거나 우리의 경제, 도시, 생태, 가족 구조, 가치관 등을 바꿔 놓지 않았습니다. 왜 정보 기술은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도시 의류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도시의 지식 노동자 삶을 바꿔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왜 재택근무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적을까요? 그 이유는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전체 취업자는 68% 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더라도 노동인구의 증가로 도시의 사무공간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가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가 한 역할은 그뿐만 아니라 경제를 훨씬 더 지식 집약적이고 연결 집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3의 물결이 출간된 이후 30년간 도시는 더욱 집약적으로 발전하였고 도시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대면 접촉 혹은 사람 사이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토플러의 가설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입니다. 정보 집약적인 금융회사들이 금융업을 주도하면서 호황을 누렸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집에 컴퓨터를 두고 일하지 않고 회사 지하실에 서버를 두고 여전히 한자리에 모여 일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수록 비대면 상황에서 놓칠 수 있는 미묘한 차이가 늘어납니다. 실시간 대면 소통에서 제공되는 추가적인 힌트나 암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업무일수록 결과의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팀의 사기를 높이고자 할 때 관리자와 부하 직원이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소통이 얼굴을 맞대고 진행하는 회의를 대체할 것이라는 발상은 매우 단순하고 정적인 견해로 의사소통의 기술이 인간적인 연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놓치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는 장거리 출장 여행이 급증하였는데 이런 여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화와 팩스가 이미 있었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최첨단 정보 기술에 근접할 수 있음에도 해마다 수백만 명의 고객과 만나 얼굴을 맞대고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도시에 산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는 만남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은 흔히 대면 소통을 보완하는 기술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예언자들은 전화가 20세기의 도시의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1980년대 이후 컴퓨터는 전 세계 도시를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돕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전 세계 수많은 지식 노동자가 앞으로는 화상회의를 하며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토플러가 예언한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변적인 변화에 그칠이라고 예상합니다. 재택근무 때문에 교통난이 해소된다거나 고층 건물의 사무실들이 텅텅 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살아있는 인간과 어울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교류하는 게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온라인에서만 소통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게 더 많은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는 미래에도 사무실 공간을 유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도시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예전보다 더 쉽게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분명 도시로 출근하기보다는 재택근무를 선호할 것입니다. 도시의 성공 여부는 지성과 품위를 갖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달렸으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도시가 몰락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함께 어울리기 좋아하고 과거에 있었던 흑사병, 스페인 독감 같은 전염병도 다 이겨냈습니다. 부동산도 가격 조정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도시의 매력과 역할이 유효하다면 정상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한 도시의 생존이란 도서를 참고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도서를 구매하시거나 이번 주 진행되는 도시연구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